사쿠듀 48 어차피 우승은 사쿠라? 여전한 사쿠라 듀스. 센터 선발전에서 그룹 배틀에 이르기까지 쿠듀 48의 시작과 끝은 미야와키 사쿠라였다. 이쯤 되면 사쿠라 듀스라는 평도 과언이 아닐 정도. 30일 방송된 문의 프로듀스 48에선 센터 선발전에 이은 그룹 배틀 무대가 공개됐다. 미야와키 사쿠라는 쿠듀 48이 시작된 이래 줄곧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일본의 인기 걸그룹 AKB48의 핵심 인물로 마츠이 철이나와의 총선 나아가 등급 평가전에서의 논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만들며 쿠듀 새 시즌 흥행에 일조하고 있다. 센터 선발전의 주인공 또한 미야와키였다. 그녀는 센터 내과야 플랜 카드를 활용한 애교 만점 퍼포먼스로 이가은을 제치고 센터 자리를 거머쥐었다. 이가은은 애프터스쿨 출신다운 섹시댄스로 승부수를 걸었으나 재투표의 벽을 넘진 못했다. 그 결과 미야와키는 푸듀 48의 첫 센터로 내과야 무대를 꾸미며 눈도장을 찍었다. 생존과 방출이 걸린 그룹 배틀에서도 조원 선택권을 부여받았다. 미야와키는 이초연, 이채연 등 A레벨 연습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며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그녀는 다양한 매력이 있고 어떤 곡도 소화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뽑았다. 조화로운 도시락 같은 팀이다라며 멤버 선택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연습생들은 인기로도 실력으로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며 미야와키 팀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미야와키는 두 번째 센터로 우뚝 서지 못했다. 이번에도 센터가 되고 싶었다라며 의욕을 불태우나 팀원 투표 결과 이초연이 센터가 된 것이다. 치열한 배틀도 예고됐다. 미야와키 조의 선곡은 아이오아이의 너무너무너무로 안 잊은 장원영과의 매치업이 성사됐다. 이들 또한 푸듀 48이 시작된 이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연습생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야와키와 라이벌 구도를 만들었던 이가은과 마츠이 철이나가 픽업으로 한 팀을 이루게 됐다는 것. 이날 방송에선 센터 문제로 인한 미야와키의 눈물과 너무너무너무 그룹 배틀 무대가 맛보기로 엔딩을 수놓으며 사쿠라 듀스의 방점을 찍었다. 과연 눈물의 이유는 무엇일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고조되고 있다.